네, 미래에셋대우 박광남 삶연구위원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한 바퀴 또 돌아보죠. 오늘은 중국에서는 중국 시황 중심으로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유럽은 요즘 뭐 유럽은 특별한 일은 없고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어떤 지표가 있었는지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아직 선거는 끝났는데 대통령이 결정이 안 된. 맞습니다. 자꾸 개표하다가 퇴근해 버리고 그런 이야기도 좀 해주세요. 자, 네, 중국은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일단 중국은 금일 좀 짧게 뭐 내용이 특별한 게 없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뭐 일단은 주말 앞둔 상태에서 아직 대선 불복 가능성도 있는 그런 위치에서 차익실현 움직임이 나타났다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상해 지수 뭐 좀 혼조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상해 종합은 -0.24, 심천 성분은 -0.4, 항생 지수만 소폭 올라서 +0.07. 뭐 주요 테크 지수들도 대략 뭐 2% 내외로 이제 하락을 좀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이틀간 좀 강하게 올라준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굳이 주말간에 뭐 불확실성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걸 좀 일단 넘기고 보자라는 것 같습니다. 섹터별 움직임도 뭐 오늘 지켜봤는데 뭐 특별하게 움직임은 없었다. 이제 다만 이제 위안화 강세의 흐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금일 사실은 어제도 위안화 강세가 상당히 강했는데 오늘은 좀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네. 장 중에 6.63 위안까지 약세로 전환이 됐다가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재차 사실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에서 이제 역전을 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부터 달러가 예. 다시 재차 약세로 전환이 됐고요. 바이든 후보는 돈 많이 찍어서 시중에 풀 거니까. 뭐 일단 그런 관측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달러 약세는 어느 대통령이 됐다 손 치더라도 네. 가능할 거라고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뭐 아무래도 바이든 쪽에서는 시장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되면 조금 더 약세로 갈 수 있다고 전망을 하는 것 같은데 뭐 그래요? 일단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6.61 수준까지 재차 하락한 모습들이 예. 나왔습니다. 일단은 저는 사실 최근에 위안화 강세가 굉장히 가파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지켜보고 있는 건 인민은행에서 이 위안화의 가파른 강세를 위해서 혹시나 개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오히려 강세 방향으로? 아니죠. 강세를 막는 강세를 방향으로. 막기 위한 개입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그건 뭐 일단 지켜봐야 될 포인트라고 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네. 대선 전에 글로벌 IB 중에 일부들은 위안화 환율이 사실 2018년 3월달 그러니까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나기 전 한 6.2 수준이었거든요. 사실은 여기까지 전망을 하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마음속으로는 사실 거기까지도 일단 열어놓기는 했는데 네. 뭐 아직까지는 좀 더 뭐 지표들을 좀 더 봐야 되니까 하지만 추세 자체는 위안화는 지금 계속 강세로 가고 있다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중국 정부의 속마음은 위안화가 조금 더 강세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기서 다시 좀 되돌리고 싶을까요? 뭐 말씀을 전에도 드렸었지만 위안화 강세는 현재 중국 금융당국이나 중국 당국에서도 원하는 바기는 합니다. 다만 말씀드리고자 가파른 네. 가파른이라는 부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 조절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분명히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오늘 국내 원화 환율도 장 후반에 이제 역외에서 1120원이 깨졌었어요. 잠깐. 지금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잠깐 깨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었거든요. 1110몇 원 이랬다는 거예요? 19원, 뭐 18원까지 찍고 다시 이제 올라갔던 걸로 봤는데 근데 이러면 우리나라에서도 가파른 움직임이 있을 때 구두 개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예.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해온 일련의 조치들이 시장 내에서는 아직 먹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시장 지표들도 말씀을 드리면 외국인들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가면서 예. 최근에 이제 9월하고 10월에 매도세가 강했던 데하고는 좀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214억 위안, 한화로는 한 3.6조 위안 정도의 순매수세가 들어왔고요. 예. 6조 원이죠. 6조 원에. 그리고 연간 기준으로는 1151억 위안의 누적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원화로는 대략 19.5억, 5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7월, 8월 달에 1290억 위안 정도까지도 순매수세가 유지됐었는데 예. 9월, 10월에 매도세가 좀 이어지면서 좀 낮춰졌었는데 연말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위안화가 이렇게 강세면 외국인들은 주식 사서 본전만 계속 치고 있어도 네, 위안화 맞습니다. 강세인 것만큼 수익이잖아요. 네. 최근에 국내 시장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트렌드하고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우리는 이거 글로벌 투자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5%를 먹어도 본전인 그런 상황이잖아요.
일단은 사실은 저희가 해외 투자를 함에 있어서의 장점은 국내에 예. 비해서는 저는 단기 매매 성향의 투자를 지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율은 외국 투자는 더 오래 장기 투자해야 그쵸, 된다? 맞습니다. 저희가 정보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량한 종목으로 투자를 해서 조금 길게 바라보는 네. 관점으로 보시는 게 저는 좋기 때문에 지금의 환율의 변동을 너무 이제 신경 쓰시는 건 뭐 지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거래대금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0.84조 위안이 나왔고요. 이제 거래대금도 만약에 이제 재차 1조 위안이 넘어주는 날이 나타난다면 네. 7월 달에 급등했던 중국 증시가 급등했던 모습이 좀 나타날 수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신용거래대금도 1.54조 위안까지 올라가면서 올해 들어서는 최대치를 갱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소위 시장 유동성 지표들은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 정도 언급을 드리고 이제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거는 10월 화요일에 예정 다음 주 화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10월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요일에 M2 통화 재고하고 사회융자 총량, 신규 대출 등 유동성 지표가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체크를 해 주신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미국에서 중국 전기차 기업들 투자하시는 분들께 뉴스가 하나 있는 것 같아서 이것까지만 전달을 드리면 예. 리오토라고 하는 업체가 오늘 그 리콜 발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중에 리콜 발표를 처음 했을 때 뭐 한 8% 9% 빠졌다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마이너스 4%까지 좀 그래도 메이크업을 좀 한 상태인데 예.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9년 11월에서 2020년 6월 1일까지 생산된 차량 인 1460대의 리콜이 있었고요. 네.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적 인도량이 21,852대 정도 되거든요. 절반 수준 리콜하는 거예요. 신규 네. 업체이기 때문에 반수 정도 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타격은 없지는 않을 것 같다. 돈 많이 들 텐데. 네. 무슨 뭐 특별한 문제가 있었어요? 내용은 예, 저도 사실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니까 제가 네. 이제 본 거를 읽어드리면 프론트 서스펜션 하단부 차축의 설계 오류로 인한 충돌 시 단절 현상을 뭐 완화하기 위해서 교체를 한다. 근데 뭐 향후 3개월 내로 교체 완료 예정이기 때문에 뭐 자동차 회사들 사실 리콜이 좀 왕왕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악재는 악재이나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악재까지 받아들이기에는 왜냐하면 전기차 같은 경우에 배터리나 구동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면 저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그런 이슈는 아니니까 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유럽은요? 예, 유럽 시장도 금일 닥스 지수 기준으로 마이너스 1.2% 그다음에 뭐 유로스톡스 50은 마이너스 1%, 금일은 영국 지수가 제일 적게 빠지는데 마이너스 0.24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로존도 뭐 금일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선 이후에 좀 계속 우상향하는 그림들이 나타났었고, 네. 근데 이제 금일에 독일 산업생산 지표가 발표됐는데 8월 지표 대비 개선되긴 했으나 역시나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게 나타났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플러스 1.6% 정도 반등을 했는데 네. 시장 전망치는 플러스 2.5%였거든요. 9월 지표가 발표된 거예요, 그럼? 9월 지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코로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도로 네.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로존도 환율 얘기를 좀 빠뜨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조지아에서 역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 인덱스가 약세로 전환을 했고 거기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통화가 유로존입니다. 유로하고 그다음에 엔화도 강세로 전환됐는데 최근의 특징은 유로와 엔화의 강세가 좀 세다. 그거는 달러에 대한 반작용이에요? 아니면 뭐 달러에 대한 반작용이 가장 크겠지만 문제는 이 두 국가의 지금의 경기 상황이 계속 좋지 못하다는 문제입니다. 계속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쉽지는 않은. 근데 그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는 저는 오히려 달러 약세가 더 강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그래서? 있어서 뭐 엄청나게 이제 통화가 이제 경기 상황이 안 좋은데 강세로 가기에는 어렵겠지만 일단은 직전 고점이 있던 1.19 유로였나요? 잠시만요. 1.2 정도 수준까지는 예. 트라이를 할 수도 있다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할 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달러 약세에 전망했던 사람들도 많았고 두 번째는 미국도 코로나가 확산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코로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유럽은 여전히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국을 제외하면 다 신규 1일 확진자 수가 피크를 찍었어요. 다시 네. 재차 신규 예. 1위를 갱신해서 아직까지는 피크아웃하는 모습이 안 나왔는데 두 번째 뉴스를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일랜드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일랜드가 지난 10월 22일에 가장 사실 아일랜드는 그렇게까지 확산세가 강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다 유럽 국가 대비해서는. 그런데 예. 22일에 가장 강력한 형태의 뭐 본인들은 다섯 번째 규제 뭐 락다운을 결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5km 이내로도 이동을 금지시키고 네. 등등의 일련의 강력한 조치가 있었는데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일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한 거죠. 그렇겠죠. 우리도 경험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걸 반면에 이제 주식시장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예. 근데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럼 미국도 소위 얘기하는 락다운에 대한 우려가 불거질 수 있기 생기겠죠. 때문에 그러니까 환율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유로존이 먼저 코로나가 확산이 됐지만 락다운도 먼저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유럽이 미국보다 나은 상황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대응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시장은 충분히 거기까지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투자자 입장에서 환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외환 선물을 하는 분이 아니라면 방금 말씀하셨던 유로화가 앞으로도 좀 상대적으로 더 강세일 거예요 등등 이런 정보나 전망이 투자에는 어떤 식의 아이디어를 줍니까? 일단은 저는 사실 어떤 생각을 지금 하고 있냐면 지금 유로존의 경기가 좋지 않고 일본도 경기가 좋지 않은데 자국 통화가 강세를 보이면서 경기에 더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오늘 사실 파운드화가 어제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추가적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서 뭐지 의외인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반면에 역시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는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네. 그게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자국 통화를 약세로 전환시킬 만한 니즈, 요인이 ECB와 BOJ도 또다시 생긴 거라는 거죠. 그렇죠. 언제든지 약세인 게 제일 좋죠. 네. 그러면 예. 소위 얘기하는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과한 해석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2차 양적 완화 시즌2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네. 각국의 중앙은행이 돈을 추가적으로 덮을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버렸다. 유럽과 일본에서.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페드 입장에서도 또 풀고 또 풀 수 있는 요인이 만들어진다라는 한율 전쟁이다. 거죠. 뭐 전쟁까지라고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도 09년도에도 사실 나름 자기네들끼리 그냥 짬짬이 하고서 사실은 그런 양적 완화들을 결정했었고 그 피해들은 네. 전 세계 국가들이 사실 나눠서 가졌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련의 과정에서 공감대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 정도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달러가 강세일 때는 그런 걱정 혹은 그런 전망이 좀 덜한데 달러가 약세이면서 그들의 통화가 상대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 더 안 좋은 나라들의 통화가 강세가 되면 그쵸, 그들은 맞습니다. 쉽지 않은 거죠. 통화를 좀 늘려서 자국 통화를 떨어뜨리고 싶어하는 욕구가 빨리 분출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ECB에서도 이미 유로 환율에 대해서 몇 번 코멘트는 있었거든요. 이미. 그런데 예. 지금 다시 이제 전고점을 확인하러 가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도 그런 움직임이 1년 뭐 확실하진 않겠지만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좀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해봤습니다. 장에는 긍정적이겠네요. 주식 시장에는 그쵸? 전반적으로 네. 유동성이 올라가는 신호일 수도 있겠습니까?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증시가 이제 이 대선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이후에 예. 또 다른 상승의 캐탈리스트의 소재로서 활용할 요인도 뭐 될 수도 있겠다 정도. 오. 그런 얘기 하시는 다른 전문가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 같아서. 아, 박광남 어제 이호석 그 연구원님께서도 뭐 경쟁적으로 양적 완화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코멘트를 저도 보고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하시네요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뭐 저보다 훨씬 잘 보시는 분이니까 아마 나중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 주시지 않을까? 저도 좀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요. 미국은 일단 선거 시황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미국의 선거 시황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미국 선물이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0.93, 그 다음에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6, S&P 500은 마이너스 0.8로 장 개장 이전에 전보다는 조금 더 낙폭이 약간은 줄어드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고요. 미중시도 역시 사실 오늘 하락은 저는 뭐 트럼프의 대선 불복 가능성을 반영한다기보다는
이틀 동안 굉장히 세게 올랐기 때문에 뭐 이 정도의 차익 실현 움직임은 주말 앞두고 나타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계속 돌려보고 돌려봤거든요. 계속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왜 안 나올까? 아, 결국은 바이든이냐 트럼프냐 그거 돌려봤다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조지아에서 일단 바이든 후보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사실 애리조나에서도 최근에 약간 노이즈가 나오잖아요.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뭐 우편 투표를 먼저 개봉을 했기 때문에 예. 뒤에 개봉되는 표들이 무조건 바이든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막 좀 나오더라고요. 애리조나는 지금 누가 우세한 걸로 분류돼 있죠? 바이든이 우세한 걸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다시 트럼프 역전도 가능할 수 있다? 가능할 수 있다라는 노이즈가 좀 있는데 여기서 11표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 조지아를 트럼프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는 게 된다면 16명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럼 역시나 네바다에서만 이기면 펜실베니아하고 노스캐롤라이나가 없다손 치더라도 안 열어봐도 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표차 수가 지금 뭐 900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900표였는데 왜 이렇게 늦게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네바다? 예. 아, 네바다가 아니라 그 조지아가. 조지아. 근데 조지아가 뭐 남은 표수가 좀 논란이 뭐 5000표밖에 안 남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본인들이 개표 끝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다 이제 또 사실은 조지아주의 주지사가 공화당 출신이긴 합니다. 네. 열렬한 트럼프 대통령의 팬이라는 소리는 제가 들어서 약간의 노이즈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뭐 아까 허재현 의원께서도 말씀해 주신 걸 제가 들었는데 네. 조지아주는 0.5% 이내 차이가 난다면 재검표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재검표 하면서 같이 한다고 하더군요. 아, 그래서 그 가능성 재검표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엘고어 때는 뭐 1000표도 안 되는 차이였었지 예. 않겠습니까? 근데 5000표 이상 만약에 차이가 나면 향후 그래서 뭐 크게 여기서 바뀌는 그림은 나타나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말의 또 노이즈를 남겨놓는 좀 찝찝함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확률은 굉장히 낮아졌다. 낮아졌다고요? 낮아졌다. 예, 실제로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예, 말이죠. 명분도 약해졌죠. 조지아주는 대표적으로 공화당의 우세 텃밭이었는데 여기서도 뺏겼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낮아졌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리고 이제 미 상원 선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 블루웨이브의 가능성이 일말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서 상원 선거 뭐 내용들이나 이런 것 좀 많이 찾아봤거든요. 지금은 맞아요. 지금은 이거 뭐 개표 상황도 중요하지만 상원을 공화당이 계속 유지하느냐. 네, 맞습니다. 만약에 상원이 블루웨이브가 돼버리면 즉 민주당으로 넘어가면 또 달라지는 거죠. 네, 뭐 섹터의 느낌이 컬러가 증시의 컬러가 확 바뀌게 되면서 한번 네. 변동성이 확 하고 일어날 수도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의 증시를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뭐 현 상태가 유지되는 건 썩 나쁘지는 않은 그림인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블루웨이브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래요? 예, 가능성은 있지만 낮아 보인다. 이제 지금 사실 투표가 남은 두근 있는데 예, 그나마 예, 개표가 이제 역전이 나올 수 있을 만한 데를 말씀을 드리면 노스캐롤라이나가 아직까지 2% 미만의 격차를 좀 보이고 있는데 상원 개표가 예. 근데 예. 여기서 한 11만 표 차이가 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까 뉴욕타임즈 기준으로 보고 왔는데 예. 사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노스캐롤라이나 대선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우위를 갖고 가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건 조지아주의 두 개의 선거가 재검표 그러니까 결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결선 투표가 결정이 됐습니다. 투표 한 번 더? 예. 왜냐하면 조지아주의 주법상 조지아주가 참 계속 나오는데요. 주법상 50%의 득표율을 유지 못하면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예, 결선 투표로 양 후보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1대1 이렇게 네, 구도로 네, 네. 다시 투표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한번 열어 보니까 그 특별 선거 그러니까 예. 전에 상원이었던 분이 그만두는 바람에 이 특별 선거가 이루어지게 된 건데 은퇴하시면서 이 특별 선거구에 1등은 현재 민주당 후보이고요. 그다음에 2등이 공화당 후보입니다. 예. 근데 이 둘의 격차가 대략 한 30만 표 정도 차이가 나요. 민주당 후보가 159만 5,830표 정도 되고요. 2위인 공화당 후보가 126만 5,945표 정도 되거든요. 근데 3위가 공화당으로 분류되는 후보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표기가 돼 있으니까 저도 잘 알지는 못하지만 표기의 표기를 본다면 그분이 네. 거의 100만 표 가까이 갖고 계세요. 어... 그러면 만약에 결선 투표를 한다 손 치더라도 네. 그러면 역전이 오히려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뭐 여기서는 알 수는 없는 거니까 뭐 3위를 뽑았던 분이 무조건 공화당
쪽이라고 해서 공화당 의원을 밀어주라는 법은 없으니까 다른 한 가지는 현재 조지아주에서 조지아주 상원 선거에서 리드를 하고 있는 이제 공화당 의원이 표수가 제가 봤을 때는 49.8%로 좀 앞서고 있었습니다. 49.8%로 앞서고 있었는데 만약에 지금 한 10만 표 정도 앞서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50%를 넘어가게 되면 그 소위 얘기하는 결선 투표에 가지 않을 수도는 있습니다. 아직 상원은 지금 몇 개 의석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48대 48이기 때문에 이 조지아에서 소위 이제 민주당이 두 석을 가져가면 50석이 유지가 되면서 민주당이 대선을 가져간 것 때문에 해리스 의원이 한 표 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러면 소위 블루 웨이브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 가능성 자체는 제가 그냥 표로 단순히 봤을 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같은 성향의 유권자가 투표를 한 상원은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오히려 좀 더 퍼센트로만 봤을 때는 그래요?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블루 웨이브에 대한 가능성들은 좀 조금은 있지만 네. 너무 높게 보실 필요까지는 아직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나고 들어서 상원이 다 민주당으로 넘어가고 하면 증시에는 약간 불안함이 있겠죠. 그 민주당의 개혁 법안, 증세 법안이 쉽게 통과되겠네.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죠. 저희가 다 인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FOMC 관련도 빨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것도 준비를 해왔는데. 저는 FOMC 관련해서는 특별히 사실 변경 사항에 대한 언급이 많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자산 매입 형태의 변화를 좀 시사를 했습니다. 소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던 부분은 뭐냐면 단기물 위주로 연준이 많이 재매입을 했었고 이거를 장기물로 스위칭을 한다라는 얘기들은 다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재무부에서 장기 채권 위주로 이제 3, 4분기에 찍기로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거 받아줘야지 금리 안 튀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저희가 이런 형태를 지켜봐야 되는 시나리오가 두 개가 생기는데요. 예. 첫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은 만기가 도래하는 단기물을 장기물로 전환시켜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거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되는 경우에 연준의 총자산은 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음흠. 총자산을 늘리지 않고 장기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좀 여유가 생긴 겁니다. 그럼 저희가 기대했던 소위 자산이 늘어나는 형태의 연준의 자산이 추가로 늘어나는 형태는 나타나지 네.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장점은 낮은 실질금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롤오버를 함에도 불구하고 재정부의 채권 발행량이 많고 예. 시중에서 흡수해야 되는 채권량이 많아져서 자산이 총 자산까지 늘어버리는 형태. 사실 이거는 이제 BOE가 1,500억 파운드의 추가 양적완을 한 것처럼 연준도 우리도 양적완의 규모를 늘려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케이스인데 예. 이거는 연준이 사실은 좀 실질적인 액션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머뭇거리는 게 분명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일드 커브 컨트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안 해요. 도와줄 거라고 돌려서 우회적으로는 얘기를 계속하는데 재무부가 네. 채권 많이 찍어내면 내가 다 해줄게라는 우회적인 얘기는 하지만 특정 어느 금리에서 내가 해줄게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번 연준이 YCC 형태의 정책을 피다가 독립성이 예. 굉장히 훼손된 케이스가 있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재무부가 금리를 올리면 부담이 되니까 낮은 금리를 요구해달라는 압박을 상당 기간 받았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거기까지 가는 걸 원치는 않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행동은 충분히 한다고 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개입에 네. 나설 거라고 좀 보이고요. 대신에 제가 좀 시장에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그러면 일본의 케이스를 저희가 또 보셔야 되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YCC를 공식화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제쯤이요? 예. 근데 제가 정확히 날짜는 오래됐어요? 예, 몇 년 됐습니다. 아, 예. 2016년 뭐 그때쯤인 것 같은데 그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장기채 금리를 이 정도 수준에서 다 매입해줄게 라고 했는데 BOJ의 총자산이 줄어버렸어요. 그 말은 BOJ가 어차피 출동할 거니까 시장이 먼저 나갔다는 예, 거죠? 맞습니다. 시장에서 먼저 그냥 사버렸다. 예. 그래서 지금 연준이 노리는 반은 그거겠죠. 내가 사주지 않아도 시장이 먼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것 같아요. 같은데 뭐 그거는 좀 더 지나봐야지 알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이 소위 어나운스먼트 이펙트를 내기 위한 시장을 위한 완화적인 코멘트들은 꾸준하게 날려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여력이 안 되진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나설 수도 있고요. 그게 오히려 뉴스 플로우는 긍정적으로 만들 거라는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예. 이야기를 드렸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지막 주요 지표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물러나면 될 것 같은데 11월 11일에 이제 노동부 채용 졸트라고 하는 9월 관련된 노동부 이제 일자리 지표가 나오는데 요거 네.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목요일에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13일 금요일에 생산자 물가지수 정도만 보시면 예. 될 것 같습니다. 참 미국 선거를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해야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아.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참, 범죄 도시라고 하는 영화 아세요? 장첸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했던 그 거기 장면 중에 장첸이 이제 여기저기 저 채권 회수하러 다니잖아요. 예, 예. 어떤 동네 불량배한테 가서 돈 달라고 하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고 여기 왔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첸한테 그랬더니 그때 했던 장첸의 대사가 인상적이었는데. 예,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죠? 돈 받으러 왔는데 그런 것까지 알고 다녀야 되냐? 뭐 이제 그런 쪽이었어요. 미국 주식 좀 투자 좀 하려고 해서 이거 시작했는 건데 네.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참 그래도 이게 뭐 매년 있는 이벤트는 아니니까 네, 이참에 좋은 경험했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안 잊어먹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 4년 후부터는 그냥 우리 선관위가 가서 미국 선거 좀 관리해주는 걸로 어차피 이런... 선거가 이게 겹치지 않으니까 그렇죠. 선관위 직원이나 뭐 인력들 그거 어차피 네. 그때는 다른 일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 그냥 우리가 가서 개표도 다 해주고 그러게요. 이 선진 문물을 좀 수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같아요.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500표만 개표 더 하면 되는 걸 퇴근하고 말이야.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